기타는 이해도와 반복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와 반복. 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맞아요. 그걸 그래서 뭐... 제가 공부를 못 하나 봐요.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해와 반복. 그렇죠. 이해와 반복.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단순히 반복만 한다고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면은 그 정말 그 머리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해는 진짜 잘해. 아, 그럼. 예, 이해는 정말 잘하는데 반복을 너무 안 하면 실시간으로는 바로 이해하지만 그걸 나중에 계속해서 적용할 만한 지구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이해를 선행하지 않고 반복만 하게 되면은 그냥 정말 유형에 익숙해져 갖고 정답률이 높아는 지지만 정말 언제든 맞출 수 있는 확신이 안 그렇죠. 생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하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말 너무 뻔한 얘기인데 아주 뻔한 얘기죠.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그 두 가지 유형들이 다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하루에 문제집 한 권씩 푸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일주일 지나면 문제집 이만큼씩 해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전부 다 진짜 안 올랐어요. 그냥 이해하지 않고 반복만 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약간 낭비한 시간을 낭비하는 공부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은 정말 이해도는 좋은데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누구랑 비슷하네요. 제가 고등학교 초반에 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해만 하면 왠지 될 것 같고 있잖아요. 왜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그 수업을 들으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맞아요. 들어. 맞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시 혼자 하려고 제가 하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안 되거든요. 그게 유튜브를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 이해돼. 왜냐면 세상 잘 가르치는 사람들 거기 다 있거든. 다 있거든. 말 다 맞는 것 같거든. 딱 보면은 와 그렇구나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해보려면 안 되지. 뭐 안 되지. 내 게 아니거든. 제가 요새 취미가 회 뜨는 거잖아. 집에서 회를 뜨잖아. 그러면 수산물 유튜브, 회 뜨는 유튜브를 엄청나게 본다. 엄청나게 본 다음에 다 알 것 같아. 그냥 뭐 아 뼈 드르륵 드르륵 아 좀 아 다 알겠어 하고 나서 실제로 생선 잡아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막 살 다 날려먹고 뭐 어디에는 안 들어가고 막 해서 해봤잖아.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수업의 그 질과 양이 완전히 다른 거 있잖아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틀려봤기 역시, 때문에 역시. 그래서 이해를 하고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죠?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기타를 치실 때 그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디를 소홀하고 있진 않은가 이거를 그렇죠. 꼭 여러분들이 한번 늘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명음 씨는 정말 잘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잘 갈궈서 반복도 잘 시키는 좋은 선생님이고 레슨을 하니까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갈구... 누가 오겠어? 아니 뭐 좋지 왜. 알았어요. 스파르타식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우리 명업쌤과 함께 좋습니다.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나일론 모델을 할 거예요. 이게 네. 골드 시리즈입니다. 골드. 이게 골드 시리즈를 저희가 지금까지 다 어쿠스틱만 했었는데 최초의 나일론 모델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개괄을 살펴볼게요. 이 골드 시리즈가 저희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을 했었는데 이게 골드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나일론 타입의 기타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설명이 전통적인 클래식 기타하고는 조금 이제 개량된 쪽으로 와 있는 좀 스펙이 좀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클래식이라고 딱 보시면 봐도 그렇죠. 네, 되겠고요. 네, 컷웨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따가 저 노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것도 사운드 모니터할 때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가격은 99만원에 중고가 때 콜트에서는 그 정도 영역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금 시리즈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냐면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금피육, 금피팔, 금아팔, 금아팔 맞아요. 네, 금오팔, 뭐 금디팔, 뭐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한 50만원대, 70만원대 한 요 정도 선에서 가격대들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많이 했어요. 보면은 다 한 8.5에서 한 9.0까지 굉장히 좋은 점수들을 받았었어요. 이 금 시리즈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작은 애들 금소, 금소프 막 이래 갖고 네. 다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모델명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게 클래식 약간 분위기가 조금 클래식 기타가 오니까 이게 금 58인데 그 C가 클래식의 C잖아요. 이걸 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금 58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C를 그냥 클래식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금호 클래식 8. 예. 그렇게. 길잖아요. 어때? 길어. 금호 18이야. 길잖아. 길어서 안 돼. 아, 금호 네. 금호 18이에요. 아, 네.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여러분 모델명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렇게 들려요.
착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들으시 착한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좋아요. 자, 오늘 금호 18 나일론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99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cm, 무게는 2.06kg, 두께는 102mm, 고프레 뒷둘레는 82mm, 쉐입은 5M 바디입니다. 클래식 쉐입이랑 좀 달라요. 토레파이드, 솔리드, 앵겔만 스프로 스탑이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솔리드 포페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늬가 진한, 좀 더 로즈우드 쪽에 가까운 느낌의 포페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넥은 월럿으로 보강한 마호가니네요. 월럿 레인포스트 마호가니입니다. 그 다음에 빈티지 클래식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그 블랙 버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너트에는 제뉴인 본넛 그리고 새들 본새들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8mm. 일반적인 클래시컬 클래식이 52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엄지를 올려서 연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개량 형태의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에 피시맨의 플렉스 블렌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 포마트 케이스 제공이 되고요. 자, 이렇게 금호 18 저희가 스펙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입니다. 네. 이번에는 요 한번 좀 털어볼게요. 네, 좀 털어보라 네. 하셨죠? 네, 한번 털어보세요. 네. 엄청 가볍죠? 네, 정말 이거는. 뭔가 폭발 기타를 날리는 느낌. 제 생각에는 이게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 일단 통 자체도 좀 좁고 네, 이게 얇죠. 그렇죠. 얇고 그렇다 보니까 이 픽업 사운드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가벼워요. 네, 솔로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솔로톤 듣고 바로 앰프 가죠. 네. 아, 정말 그죠? 가늘고 쭉쭉 뻗는 느낌. 날렵합니다, 진짜. 사운드네요. 네.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앰프가 앰프 갑자기 무게감이 확 생기죠. 사운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시 피시맨이 와 이런 되게 네, 내추럴한 사운드를 엄청 잘 뽑아내주죠. 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귀에 탁 붙어 있는 사운드. 그죠? 이 질감이랑 그리고 베이스에 있는 그 영역도 괜찮게 나오고. 네. 그죠? 솔로 했을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냥 이 앰프톤 자체는 다 귀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이대역의 배음도 좋고요. 네.
기억이 안 나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멍하니. 네, 지금 여기가 피시맨의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볼륨, 톤, 페이즈, 블렌드, 튜너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맨 오른쪽에 있는 걸 꾹 누르시면 이제 튜너가 나오게 됩니다. 튜너 때는 뮤트가 되고요. 그 다음 맨 왼쪽에 있는 게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뭔가 뚝 거리죠. 네, 위상 바꾼 거죠. 네,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위상을 바꾼 상태에서 톤 조정이 가능하죠. 바뀌죠. 다르죠. 네. 이거는 그래서 3밴드 이퀄라이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저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톤을 찾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걔는 이제 블렌드가 되겠죠. 그렇죠. 네. 블렌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작은 노브에 필요한 것들을 기능들을 잘 담아놓은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 같이 보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운드를 시연으로 섞어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것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피터핑거의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러브송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나일론으로 되는 러브송도 좋아요. 이게 되게 좋지 않나요? 네, 이게 아, 개인적으로 나일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일론이 보통 우리가 각 알고 있는 그 나일론을 앰프 톤에 먹였을 때 EQ 시스템이 한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이렇게 오면서 하이가 살짝 들려있잖아요. 네, 그 배음이 약간 어쿠스틱적인 매력까지 같이 가지고 맞아요. 있으면서 되게 기분 좋은 사운드. 네,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딱 보면은 클래시컬한 어떤 그런 옛날 스타일의 연주곡들 말고 최근에 그렇죠. 되게 모던한 핑거 스타일 연주곡들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적절한 설명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어쿠스틱 핑거 스타일 곡을 담아내기에 정말 좋은 네, 그런 목적의 클래식 기타 금호18입니다. 네. 아이고야 이게 네 그래요. 네 착한 마음으로 착한 들으면 마음으로 아무렇게도 네. 들리지 않는 그냥, 맞습니다. 그냥 순수한 모델명 네 금호18 같이 보셨고요. 명음씨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이 기타 자체는 포인트를 사실은 생톤보다는 좀 더 앰프톤에다가 집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운드는 현대적인 사운드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추럴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던한 어쿠스틱 클래식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던한 어쿠스틱 클래식. 근데 저도 그 모던하다라는 그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핑거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핑거 스타일용 클래식에서 핑클 드리겠습니다. 자, 점수였다면 바로 그렇죠. 네, 퀄리티 좋은데 가격이 99만원으로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수가 조금 내려갔고 저는 이게 만약에 70만원대였다라고 하면 9점이 충분히 저도요. 나올 만한 사운드였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일론, 아 이제 골드 시리즈에서 나일론도 잘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콜트 자체가 기타 잘 만들어요. 그렇죠, 잘 네. 만들죠. 근데 클래식 쪽에 특화가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모던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그렇죠. 뭔가 구매를 하실 때 생각지 않았던 그런 기타와 만나게 될 일은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골드 시리즈에서 또 다른 약간은 좀 클래식 지향의 클래식도 한번 나오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또 골드 시리즈의 나일론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